저희 KNN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 보도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산 경남 단체장들이 나란히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등 협력적 관계 시작을 알렸던 두 단체장의 구속으로 현안 사업들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부산, 경남, 울산 시도지사들이 모인 자리. 문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핵심 과제인 메가시티 사업 등 동남권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이 이뤄진 순간입니다. 동남권이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 그래서 강력교통청이나 강력교통기구가 이제 설치되면 거기는 협의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합의된 내용은 추진할 수 있는 근안까지. 가덕신공항 추진에 본격 가세하며 불경 협력은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6월 혐의가 인정돼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경남도는 민선 출범 뒤 7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부산 경남 두 단체장이 한 해에 모두 구속되는 유례없는 오명의 역사를 남긴 것입니다. 부산은 권한대행 1년, 보궐선거로 선출된 박형준 시장 1년으로 쪼개기 시정 운영이 이뤄지고 경남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불경 메가시티 등 견고한 협력체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1호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김경수 전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내년에야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쪽 시정, 미완성의 도정이라는 오명 속에 시도민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장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해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